덕산 하이메탈 한번 봐드릴게요. 덕산 하이메탈 7,700원에 비중 그 10%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하필이면은 여러분들 이게 덕산이라는 이게 조그마한 그룹 하나 있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덕산 그 종목 중에서 덕산 네오록스도 있고 덕산 테코피아도 있고 덕산 하이메탈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또 덕산 하이메탈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반도체 패키지용 재료죠. 우리가 솔더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금속 소재를 만드는 기업. 이거는 반도체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탄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아마 적자일 거예요. 한번 볼게요. 아마 적자가 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난 2022년도 27억 적자고, 지난해 지금 3분기까지가 또 27억 적자네요. 지금은 뭐 재무구조는 지금 현금성 자산 한500 정도 가지고 있고, 500억 정도, 당좌 자산도 한 100억 정도 가지고 있고, 단기 차입금은 좀 늘어났네, 그죠? 단기 차입금이 한 200억 정도 늘어났네요, 단기 차입금이. 그다음은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현금흐름표가 지금 지난해가 워낙 좋지 못했네, 그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현재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고 6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3,017억이니까 뭐 주가는 앞으로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만 좀 살아나게 되면 주가는 좀 움직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매수한 가격대가 7,700원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오늘 종가가 6,640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7,7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7,700원 정도 오면 이거 매도하세요. 이 종목 가지고 이게 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어. 이거는 여기까지 오면요. 매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덕산 그룹을 매매하실 때는 아까 제가 그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덕산 데코피아는 지금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보세요. 이게 나와 이게 덕산 데코피아가 훨씬 더 주가 흐름이 보세요. 탄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업종을 내가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상당 기간 동안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뭐 손실은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받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주가 조정받았잖아요. 보세요. 주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굳이 뭐 팔아서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고요. 7,700원 정도 오면 종목을 매도해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